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에 운동화와 보호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환자들을 들것에 올려 옮기는데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의 2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등 3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는데요. 이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달리는 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욱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자 2017년 방송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시즌 1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던 강성욱 씨. 하지만 같은 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강 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 여성을 이른바 꽃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로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11년 전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농로 하수구에서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궁에 빠진 채 1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던 이 사건은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을 구속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이번 판결로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3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일본 도쿄도 오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3살 난 아이를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아이를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8일 동안 가고시마에 다녀온 건데요. 숨진 아이는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위장이 텅 비어 있었고 하반신이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지난 5월에도 아이를 두고 3일 동안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씁쓸한 아동학대 방치 사건입니다. 3살배기 딸을 집에 혼자 둬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책임을 덜려고 이 사실을 숨길 시도까지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철없고 비정한 엄마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열도가 전부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혼하고 2017년 7월부터 이제 혼자 아이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한때 보육원에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보육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아이를 뭐 한 3일 정도 방치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 여성의 경찰 조사 진술, 아이를 혼자 둬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번에는 괜찮았으니까. 근데 아이를 8일 동안, 3살짜리 아이를 8일 동안 혼자 두면 아이가 뭐 먹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급대원들을 불러서 아이를 이제 이송하기 전에 애 상태가 8일 전 상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저귀도 새로 갈고 또 짓무른 곳에 연고까지 다 발라서 마치 아이에게 그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3명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역시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예요. 새벽 한 3시 반쯤에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이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토너들을 치어서 사망하게 했는데, 이 마라토너들은 이제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니까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가장자리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겠죠. 이 음주운전 차량이 이 선수들을 치게 된 건데, 이 마라톤 참가자들을 치게 된 건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이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참, 그러니까 뭐 운전자는 사람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큰 죄를 지은 거죠.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년 동안 풀리지 않아서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에 제시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미세섬유 증폭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거였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이 기소가 됐던 건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 피고인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새로 제출된 그 미세섬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하고 섬유조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택시를 탔고, 그리고 CCTV가 이제 범행 현장은 없지만 그 시간대에 이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들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적했던 건 경찰이 아예 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전제하고 수사한 것 같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세섬유가 피해자 이 여성이 입었던 옷과 같은 조직인 건 맞는데, 이거 당시 대량 생산된 옷이었다. 대량 생산됐으면 다른 사람이 그 차에 타서 이 섬유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뭐 법리상 일단 항소심 재판부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